오늘은 여드름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면포성 여드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가장 가벼운 피부질환이지만 또 많은 분들이 항상 고민하는 피부질환이죠. 여드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여드름은 자각 증상이 거의 없고요. 주로 얼굴에만 생기면서 부위가 또 넓어진다 하더라도 가슴이나 등 정도로만 번지기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피부질환에 속하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얼굴 위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피부질환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드름은 보통 이제 만성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재발이 잦은데요. 여드름은 여드름의 형태에 대한 구분, 또 피부 타입에 따른 구분, 또 체질에 따른 특징을 잘 구분해서 각각의 특징에 맞게 치료의 바탕과 계획을 세워야만 합니다. 또 더불어 체질에 따른 생활 교정을 병행해야만 재발을 최소화할 수 있죠. 여드름은 크게 면포성 여드름, 그다음 구진 화농성 여드름, 응괴성 여드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드름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면포성 여드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면포성 여드름에서 면포라는 용어는요, 얼굴 면에 보자기 포를 쓰죠. 그래서 얼굴에서 피지를 싸고 있는 보자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면포라는 용어 외에도 좁쌀 여드름 또는 뭐 화이트헤드, 블랙헤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얼굴 피부에 좁쌀처럼 자잘한 여드름이 있고 그 여드름 안에 하얀 피지가 차 있는 것이 면포성 여드름의 특징입니다. 피지를 피부가 덮고 있으면 화이트헤드가 되는 것이고요. 각질층이 얇아지면서 피지가 공기에 산화돼서 끝이 검게 변하면 검은 깨처럼 자잘한 여드름이 생기는데 이것을 블랙헤드라고 하죠. 보통 이제 화이트헤드를 폐쇄성 면포라고 하고요. 피지가 노출돼서 검게 변한 블랙헤드를 개방성 면포라고 명칭하기도 합니다. 면포성 여드름은 보통 이제 여드름의 가장 초기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춘기 여드름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하는데요. 이제 호르몬의 영향으로 피지 분비가 많아지는 사춘기 여드름의 특징상 피지가 피부 밑에 쌓이는 좁쌀 여드름이 생기고 쉽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사춘기에만 발생하는 여드름 형태는 아니고요. 면포성 여드름은 성인에게도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포성 여드름을 압출할 때는 피지를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이트헤드, 폐쇄성 면포라면 여드름의 끝을 소독된 바늘이나 침으로 구멍을 내서 피지를 완전하게 제거해줘야 합니다. 블랙헤드의 경우에도 산화된 피지를 깨끗하게 제거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혼자 여드름을 짠다고 손으로 잘못 만지다 보면요. 2차 감염이 생겨서 화농성 여드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제거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면포성 여드름에 피지 분비를 억제시키기 위해 뭐 로아큐탄이라고 하죠. 이소트레티노인 제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약물 복용 후에 일시적으로 피지 분비가 억제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복용 중단 후에 오히려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면포성 여드름 환자들 중에는 피부에 피지 분비가 많아 피부가서 번들번들 거린다고 하시면서 세안을 자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잦은 세안은 오히려 피부에 수분 손실을 초래해서 더 많은 피지 분비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두세 번 정도의 세안을 권장합니다. 면포성 여드름의 치료가 어려운 이유는 압출을 완벽하게 하지 않았거나 이제 아니면 압출만 하고 피지가 왕성해지는 피부 환경을 개선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는 피부 관리를 이제 열심히 받아서 여드름이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또다시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체질 진단과 체질에 따른 피부 재생을 위한 치료, 그다음 식이 조절과 생활 교정을 통해 피지의 과잉 분비 또한 해결해주고 적절한 압출과 관리가 병행되면 면포성 여드름은 흉터도 남기지 않고 치료되는 예후가 좋은 여드름입니다.